제사막, 알레그로 비보, 시장초, 8분의 3박자, 전압주의 최강주로 보헤미안의 추제가 울리고 막이 오른다. 무대는 제1막과 같은 다락방. 제3막에서 수개월 지난 어느 날 오후, 로돌포는 책상에 앉아 있고 마르첼로는 화가 앞에 서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헤어진 여자를 생각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로돌포는 쌍두마차에 탄 무제타가 인사하더라고 말하고, 마르첼로는 여왕같이 차려입고 마차를 타고 간 미미를 보았다고 말한다. 무제타의 주제를 목관이 미미의 주제를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그 사이에 보헤미안의 주제도 울리는데 서로 마음속의 동요를 숨기고 태평을 가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붓이 나가지 않아 펜도 붓도 내던지고 만다. 현이 그들의 마음속을 이야기하듯 사랑의 주제를 아름답게 연주하는데 로돌포는 생각에 잠기고 마르첼로는 리본을 꺼내어 슬쩍 입을 맞춘다. 로돌포는 안단티노 모소 시장초 4분의 4박자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미미 악보 28. 라고 감미로운 선율로 노래하기 시작하여 남자끼리의 이중창이 된다. 로돌포는 미미의 사랑스러움을 찬양하고 추억의 모자를 가슴에 대고 그녀가 돌아오기를 빌고 마르첼로도 무제타에 대한 끝없는 사모를 노래한다. 두 사람이 달콤한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오자 알레그로 8분의 6박자가 되어 코로리네와 쇼나르의 주제가 나타나자 빵과 청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온다. 이장조로 바뀌어 네 사람은 물과 빵과 청어로 차린 식탁에 앉아 공상의 대연회를 시작하여 예술가의 올챙이다운 서투른 재담을 섞은 즐거운 광경이 전개된다. 음악도 무대 위의 활기 있는 동작에 맞추어 교묘하게 분위기를 자아낸다. 현우의 급속한 하강 음영으로 시장조로 바뀌어 쇼나르가 거드름을 피우고 연설을 시작하다가 제지당하고 의자나 테이블을 치우고 댄스를 시작, 여러 가지 춤 흉내를 낸다. 관현악은 그들 무곡의 스타일을 본따서 흥을 돋구고 마침내는 코르리네와 쇼나르가 결투하는 흉내를 내는 데까지 발전한다. 알레그로 스피디아토 A플랫장조 4분의 2박자로 두 사람의 기운찬 결투가 계속되고 그 뒤에서 로돌포와 마르첼로도 리고동을 춘다. 갑자기 곡조가 일변하여 무제타가 나타나 비극적인 후반부에 들어간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지타토 팀파니의 연타가 긴박한 분위기를 전하고 저연의 약한 오르겔풍 긋트 울림에 따라 그녀는 중병에 든 미미를 데려왔다고 알린다. 놀란 로돌포와 마르첼로는 달려나가 쇠약해진 미미를 안고 들어와 쇼나르와 꼬르리네가 준비한 침대에 눕히고 미미는 정열적으로 로돌포를 안고 재회를 기뻐한다. 관현악에는 미미의 주제와 병의 주제가 들린다. 무제타는 다른 세 사람에게 자작에게서 도망쳐온 미미를 거리에서 발견했는데 로돌포 밑에서 죽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악보 12. 악보 12가 약하게 울리고 미미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방 안을 둘러보고 그리운 방에 되돌아온 기쁨을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고 로돌포를 끌어안는다. 사랑의 주제가 아름답게 연주되고 보헤미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투덜거리고 쇼나르는 앞으로 반 시간밖에 못 산다고 말한다.
손이차 머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몹시 기침을 하는 미미의 손을 로돌포는 정열적으로 쥐고 체온으로 땋듯이 해준다. 미미는 옛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마르첼로에게 무제탄은 좋은 분이라고 말한다. 하루살이의 가난한 살림인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무제탄은 귀걸이를 마르첼로에게 주며 의사가 약을 부탁하고 자기는 머프를 가질러 간다고 함께 나간다. 이 대목의 악기의 취급법과 전조 등에서 푸치니다운 특색을 느낄 수 있다. 코로린에도 자기의 헌 외투를 팔아 쓰자고 유명한 헌 외투여 안녕. 악보 29. 악보 29를 노래한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에 트리스테 C샵 단조 4분의 2 박자의 E 아리아는 간결한 선율 속에 철인다운 그의 인간미가 스며 있다. 그는 쇼나르를 재촉하여 사랑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조용히 방을 나간다. 현에서 연주되던 쇼나르의 주제가 사랑의 주제로 바뀌어 관에서 울리고 이어 C장조로 바뀌어 하프와 클라리넷의 분산 화음 위에서 현이 사랑의 주제를 감상적으로 연주한다. 두 사람이 남게 되자 안단테 카르모 C단조 4분의 4 박자의 미미의 최후의 노래 모두 가버렸어요. 악보 30. 악보 30이 시작된다. 미미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만큼이나 많이 있다고 말하고 로돌포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일으킨다. 지금도 오라 같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에게 미미는 석양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데 악보 24. 악보 24의 화음이 무겁게 울린다. 그리고 내 이름은 미미라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제비가 옛 둥지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로돌포가 준 모자를 쓰고 처음 만난 밤의 추억을 차례차례 이야기한다. 그 사이 음악도 그때그때의 고기 선율과 화성의 회상과 연결되어 나타나서 추억을 장식한다. 미미는 이야기하는 도중 갑자기 기절하는데 그 변화를 반영하여 알레그로 모데라토 2단조 4분의 3박자 악보 8 악보 8의 전압주가 그 모습을 묘사한다. 미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쇼나르가 돌아오고 이어서 무제타와 마르첼로도 돌아온다. 말소리로 그들이 돌아온 것을 안 미미는 무제타가 가져온 머프에 손을 꽂고 돌포가 준 것이라고 기뻐한다. 눈물을 머금은 그를 나무라고 언제까지나 함께라고 헛소리하듯 말하다가 그 소리가 차츰 가늘어지고 잠에 빠진다. 관현악에는 최악조로 그대의 찬손의 선율이 플루트와 하프로 뒤풀이된다. 무제탄은 램프로 약을 데우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악보 12 악보 12가 목관에 조용히 울리고 그 사이 첼로와 베이스가 피지카토로 미미의 죽음을 암시하고 악보 31 기도의 보람도 없이 미미는 조용히 숨을 거둔다. 로돌포는 그것도 모르고 비쳐드는 석양빛을 막기 위해 창에 무제타의 외투를 걸고 있다. 미미를 굽어다 본 쇼나르는 죽음을 알고 마르첼로에게 알린다. 돌아온 코르린에는 무제타에게 돈을 주고 용태를 묻는다. 저 현이 에이음을 약하게 울리고 대사가 속삭이듯이 교환된다. 로돌포가 잠들었다고 대답하면서 뒤돌아보니 친구들의 태도가 이상하다. 참지 못한 마르첼로가 기운을 내자고 말을 건다.
라르고 소스테누토 C샵 단조가 되어 관현악이 있는 힘을 다한 전합주로 악보 30. 악보 30을 연주하고 로돌포는 미미에게 달려가 시체를 흔들고 미미라고 뒤풀이 외치고 시체 위에 엎드려 울며 쓰러진다. 일동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후주가 차차 약하게 템포를 늦추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꺼지듯이 약해지고 조용히 끝난다. Certo si strugge d'amor. Lavoriam, lavoriam.
E ora sì io l'ora del pranzo di ieri e suonare non torna. Ecco che è ben del pane. Un piatto degno di te mostre una ringa salata, il pranzo in tavola con questa compagna dopo l'impaccio. Corro champagne, mettiamo in ghiaccio. Scelgo varone, trota o salmone, tucca una lingua di pappagallo. Grazie, mi impingua, stasera ho un ballo. Già sazio? Ho fretta, il re m'aspetta. C'è qualche trago, qualche mistero. Qualche mistero. Qualche mistero. Il re mi chiama al mister. Bene, bene, bene! Però vedrò, vedrò di so. Porgimi il nappo, si veri, io pappo. Mi si è permesso al nobile consesso. Basta! Schiavo, io metto, dammi! Mi ispira irresistibile l'estro della romanza. No! Azione coreografica allora. Sì, sì! Sì. La danza con musica vocale si sgombrino le sale. La bocca minuetto a ballello saltando. Propongo la quadria. Ma non le dame. Io ho det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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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Vezzoso domicella, rispetti la modestia, la pre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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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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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 bestia! Che morirà la te! Se non erro lei voltaggia, snudi il ferro! Son pronti, assalto! E tu è sangue a voglia! Di noi qui si scuoterà! Arrestate un amarello! Arrestate un cimit! Mentre calza l'attenzione, gira e balza il ricopore! Thank you.
nascondino era in fin di vita dove stia cerca, cerca la vecchio passar per via trascinandosi aspetto mi dice io non reggo aspetta e sento assai meglio accompagni musea ciò che io guardi intorno parlar. Parla pian, non temere. Marcello, date retta, e assai buona musetta. Lo so. Riposa. Non mi lasci. No.
ordine cinguetta. Thank you.
e ha detto il medico verrà. Madonna benedetta, fate la grazia a questa poveretta che non debba morire. Qui ci vuole un riparo perché la fiamma sventola. Tranquilla. Che vuol dire quell'andare e venire? Quel guardarmi così?